두 기자님은 만약에 우리 앞에 복숭아 씨, 수박 씨, 사과 씨가 있다면 기꺼이 드시겠습니까? 기왕 먹으려면 수박 씨 먹겠습니다. 수박 씨? 쪼마니까. 굳이 나도 벌칙으로 먹어야 된다면 수박으로 갈게요. 근데 씨를 왜 먹는 거예요? 그 독성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 어, 맛있는 과육을 먹어야죠. 그래. 과육이 아닌 씨를 먹으라니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과일의 씨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 바로 영양분이 풍부하고 오독오독 씹는 맛이 일품인 아몬드입니다. 아몬드가 사실 과일의 씨였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분류가 씨로 안 되고 견과류로 들어가잖아. 그래. 저걸 견과류로 분류하고 있죠? 예. 슬슬 불편해지고 있죠? 아니, 제일 땅에다 묻으면 뭐가 되냐고 그래서. 뭐가 됩니다. 아몬드가 나와? 자, 우리가 철석같이 견과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몬드가 사실은 견과류가 아니었습니다. 헐. 사실 견과류도 과일의 분류 중 하나긴 합니다만 보통 식물학자들이 말하는 견과류는 일반적으로는 힘으로는 쪼갤 수 없고 단단한 외피 안에 하나의 씨가 들어있는 나무 열매 종류로요. 주로 밤, 도토리처럼 딱딱한 껍질을 가져서 저절로 벌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밤이나 도토리 같은 견과가 아니라 복숭아나 살구 같은 핵과 식물로요. 실제로 아몬드 나무를 보면 꽃이 피면서 중앙에 씨를 가진 과육 중심의 열매가 열리는데요. 와. 나중에 이 과육이 마르면서 그 안에 있는 씨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아몬드.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아몬드는 엄밀히 따지면 견과류가 아닌 겁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네요.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과일의 씨인지라 독성이 있지만 우리는 독성을 제거한 품종을 먹고 있는 겁니다. 야, 아몬드 견과류 얘기하면 제일 먼저 예로 들잖아. 많이 먹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말은 틀린 거였네. 이 딱딱한 껍질을 가진 견과가 아님에도 수분이 없이 바싹 말랐다는 점을 포함해 성분, 외양, 오독오독한 식감 등이 견과류와 상당히 유사. 그래서 아몬드는 견과류라는 오해가 생겨서 마치 진실처럼 자리 잡았던 겁니다. 하지만 뭐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몬드가 견과류라는 인식이 워낙 지배적이다 보니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의 식물학자인 주디 젠스테트 또한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가 견과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를 정정하기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물학자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아몬드는 사실 견과류가 아닌 엄연히 열매가 있는 과일의 씨지만 소소한 상식 중에 하나를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오독오독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